세 사람이 평소에도 즐겨 먹는 간식들. 하지만 혈당 지수를 모르고 먹다간 급노화를 부른다? 자주 먹는 음식인 만큼 반드시 알아야 하는 혈당 지수. 그렇다면 이 중 혈당 지수가 가장 높은 음식은? 믹스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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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커피? 대놓고 달잖아요. 정말 그 당 떨어졌을 때 먹는 게 믹스커피인데 무조건 저게 1등이에요. 촬영하고 나서 믹스커피를 두 개 타 먹으면은 피로가 쫙 풀려요. 믹스커피입니다. 정답이 믹스커피가 맞나요? 네, 정답은 바로 모두가 깜짝 놀란 결과.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간식을 먹고 있는 사람은? 네, 정답은 바로 떡볶이입니다. 떡볶이였어요? 네. 82예요, 82. 그렇다면 GI 지수가 두 번째로 높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라면 같은 거. 라면? 거의 국물까지 사실 드링킹 하잖아요, 우리가. 2등은 뭔가요? 네, 2등은 바로 옥수수입니다. 오, 그랬어요. 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에는 옥수수. GI 지수는 바로? 어머. 73.4입니다. 야. 찐옥수수. 우와. 네. 나 옥수수 설탕 쳐먹어? 아니, 나 옥수수인 줄 알았어. 옥수수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뚱뚱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음식만 혈당을 빠르게 높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옥수수라든지 이런 가래떡 같이 그냥 이제 탄수화물,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혈당을 빠르게 높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혈당 지수가 좀 낮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핫도그. 기름이 튀기니까. 포도. 아, 포도는 천연이죠. 포도는 당 떨어졌을 때 우리 포도당 주사 맞잖아요. 그 포도가 자, 핫도그 없어요. 핫도그와 지금 포도가 나왔습니다. 정답이 뭔가요, 선생님? 네, 정답은 포도입니다. 오, 네. 포도 달잖아요. 46입니다. 46. 네, 포도 같은 것도 물론 많이 드시면은 당 수치를 높이지만요. 과일에 있는 과당 같은 경우에는 GI 지수에서는 이런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홍여진 씨가 즐겨 드시는 간식들도 한번 알아볼게요. 라면 말씀하셨잖아요. 라면의 GI 지수는 바로 73이었고요. 그리고 믹스커피. 믹스커피는 65였습니다.